바람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온화한 서풍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였는데 오늘은 추위가 잠시 쉬어가려는 듯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몰려들면서 주말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불씨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시고요. 수분도 충분하게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아쉽지만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 것도 하루입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